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유사 괴물은 체력이 약 15만, 가스트 장군은 약 20만 내외의 보스들로 사실 제대로 성장한 영웅들의 연계기가 한 쿨 들어가면 끝나는 수준입니다. 각각의 패턴은 어렵지 않지만 가스트 장군의 확정 찌르기 및 돌진 패턴과 본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탄이나 촉수로 공격을 가하는 유사 괴물의 패턴이 섞여 자잘자잘한 피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몸 딜러보다는 딜탱 및 생존형 영웅이 안정적입니다. 본 공략에서는 암속성 레어 영웅 중 카리나로 진행해봤습니다. 노초월 풀각성 1인으로 진행했으므로 풀각성 영웅이 아니더라도 4인 풀파티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괴물이 플레이어가 위치한 지면에 작은 원을 설치하고 땅이 폭발하며 사방으로 유탄을 발사합니다. 수직 방향과 대각선 방향 모두 퍼짐으로 각도를 살짝 벗어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패턴을 피하다가 맞는 일이 더 많습니다. 유사 괴물이 땅속으로 돌진한 후 나타나 약간의 시전 시간을 거친 후 자신의 주변에 360도 피해를 줍니다. 잘 쓰지도 않거니와 돌진해오는 시간도 있고 또 나타나서도 시전 시간이 있어 피하기 쉽습니다. 땅속으로 이동한 후 플레이어 주변에 모래 감옥을 설치합니다. 한 방향이 뚫려 있으므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뚫린 방향으로 피신하면 됩니다.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 이때 가스트 장군에게 피격당하면 모래 감옥 안에서 연속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전 단계에서 가스트 장군과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등장한 패턴이죠. 유사 괴물이 맵 중앙으로 이동한 후 맵 전체를 대상으로 모래 감옥을 펼칩니다. 4방향 중 한 곳이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해당 방향으로 피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좁혀진 이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때 지면 유탄 공격이 계속 반복하여 캐스팅되고 가스트 장군의 십자 레이저 패턴과 겹쳐져 생지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최초 1회의 거대 모래 감옥은 반드시 십자 레이저 패턴과 겹치므로 이를 살아서 벗어나는 것이 공략의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촉수 소환 패턴이 있지만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크게 신경 쓸 패턴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노려서 처치 플러스 카드를 착용해도 좋습니다. 가스트 장군이 근접하여 찌르기 공격을 가합니다. 피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찌르기에 맞고 죽지 않을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찌르기에 맞고 무기 스킬을 캔슬 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가스트 장군이 짧은 시전 시간을 가진 후 플레이어 방향으로 느리게 돌진하여 크게 뱁니다. 다만 돌진 자체가 느리고 방향을 바꾸진 않으므로 계속 이동하는 것으로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확정 찌르기 후 돌진 배기를 이어서 사용하는 편이며 이 루틴을 반복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스트 장군이 플레이어가 위치한 방향에 얼음 폭탄을 던져 해당 위치를 중심으로 맵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십자 레이저를 소환합니다. 레이저는 시계 방향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전합니다. 십자 레이저 자체는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 유사 괴물 패턴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또 레이저 설치 이후에 큰 피해를 주는 준 한방기 패턴을 섞어 쓰는 탓에 위험이 가중됩니다. 십자 레이저는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빠르게 달려서 거리를 벌릴 수 있을 정도이며 혹시 위치상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라면 다른 반대쪽 끝에 길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가스트 장군이 길을 모은 후 플레이어 위치에 4번 연속 얼음 폭탄을 던집니다. 큰 피해를 주는 공격이지만 피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가스트 장군이 두 팔을 벌려 길을 모으며 자신의 발밑에 눈덩이를 떨어뜨린 후 플레이어 방향으로 굴립니다. 가장 높은 피해량을 자랑합니다. 눈덩이는 벽에 닿았을 때 파편이 되어 튕겨지는데 심지어 이 파편도 아픕니다. 모든 공격을 100% 피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아군의 체력이 바닥나기 전에 적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빠르게 무기 경직치를 쌓고 연계기를 최대한 길게 써서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 감옥과 십자 레이저 패턴에 갇혀서 순식간에 죽는 경우를 제외하면 두 보스의 공격 횟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라 충분히 회복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